이번 시간에는 AWS 에듀케이트의 기능 중에 하나인 포트폴리오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자, 포트폴리오는 이렇게 들어올 수 있고요. 한국어로 얘기해보면 일종의 이력서라고 할수 있습니다. 그래서 왼쪽 상단에 여러분에 대한 간단한 자기소개를 적을 수가 있고요. 자, 오른쪽에 보시면 Career Pathways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? 이거는 뭐냐면 에듀케이트의 기능 중에 하나인 인터넷 강의, 그 인터넷 강의 중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얼만큼 공부했는지를 자동으로 보여주는 기능이고요. 그리고 여기 있는 레주메라고 하는 것은 이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력서를 업로드해서 이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. 그리고 요 밑에 있는 디지털 크레덴셜스는 캐리어 패스웨이를 통해서 여러분이 완주한 수업이 일종의 배지처럼 이렇게 훈장같이 나오는 기능이 디지털 크레덴셜스고요. 뭐 그 밑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의 어떤 그 이력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올려놓을 수 있는 기능이에요. 그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경력, 또 학력 이런 것들을 적어 넣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. 그렇게 그 포트폴리오 페이지를 잘 단장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 위쪽에 보시면 Share Profile with Recruiters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. 자, 이 버튼을 클릭해서 Yes로 옮기고 이렇게 허용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만든 이력서가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됩니다. 자, 그런데 이때의 공개라는 것은 이 주소로 누구나 들어올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AWS 에듀케이터의 리크루터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작성한 이력서를 보고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. 이렇게 해서 AWS 에듀케이트의 이력서 기능인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.